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해 여행 특집 시리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영상은 어부체험 선상 낚시편인데요. 선장님 댁에서 운영하는 펜션에 묵으며 슬로우 여행을 했답니다. 선상 체험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선상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문어와 털개를 넣고 끓여 먹은 라면은 최고였습니다. 또한 직접 잡은 신선한 자연산회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선장님 펜션의 장기투숙한 이유였네요. 이제 재미난 어촌 구경할까요? 남편은 선장님, 부인은 펜션 운영자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빛과 수금 펜션에 도착하는데 어부 체험으로 방송도 많이 찍고 단골 손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머물 숙소인데요. 뒤쪽으로 바다가 펼쳐집니다.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방에서 구경할 수 있어요. 오래된 울창한 나무숲이 있는 공기도 좋고 환경도 예쁜 원천마을 어촌이에요. 숙소 가까이 있는 원천항에서 아침마다 잡아온 어획물을 직접 판매하는 공판장 구경을 나섭니다. 매일 잡아 판매하는 어획량의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요즘 갑오징어가 제철이랍니다. 꽃게도 무척 크네요. 특이하게 생긴 건데 남해에서 맛볼 수 있는 특산물이랍니다. 털개인데 이번 휴가 때 가서 꼭 먹고 와야겠어요. 원천항에 선장님 배인 레이스 2호가 대기하고 있는데 4월 9일 새로 구입한 선박이랍니다. 어부 체험인 선상 낚시 진행합니다. 수온이 더 올라가야 고기가 좀 많이 무는 시기. 지금 아직 수온이 낮아가지고 고기가 어중간하다. 낚시 바늘을 감춰준다는 거죠. 낚시 바늘이 보이면 물 밑에 들어가면 바짝바짝 빛이 나면 고기가 접근을 안 하겠죠. 적당한 크기. 이제 고기 입이 작은 고기는 미끼가 크면 안 되겠죠. 어떤 고기를 요즘 이제 남기느냐 따라서 미끼도 틀리고 낚시 바늘도 크기도 틀리고 또 수심 따라서 추무게도 틀리고 중재하고 이렇게 당겨서 편하게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잡고 이걸 제껴주면은 추무게 때문에 내려갑니다. 너무 땅에 닿으면은 튼튼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제껴주고 감아줍니다. 줄이 느슨해 있으면은 고기가 물어도 제가 반응을 못해요. 낚싯대를 들지 말고 항상 수면 쪽으로 고기가 99% 다 바닥에 있다 생각하시고 땅바닥에 무조건 붙이고 그리고 다 늘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고기가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다가 눈으로 미끼를 확인을 하고 입질을 하는 거죠. 그 감각이 내 손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내 입질하는 다 중간에 내가 손목으로 딱 이렇게 해줘야 돼. 이제 저 머리 이제 입질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방파제에 보면은 요 낚시 오신 분들 많죠, 그죠? 네. 올라이 지금 맛있는 철이거든요. 네. 입질 있다.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예. 천천히. 아, 물게 되면은 천천히 감고 무슨 고기냐면 이제 올라이라는 고기. 네, 네. 이제 구이나 매운탕, 해로도. 먹을 수 있는 고기. 낚싯대를 위로 수직으로 완전히 세웁니다. 완전히 세웁니다. 더 좀 더 감고 수도 수직으로 더 세워주시라고. 더 이제 고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그렇죠.
지금은 너무 많이 감았잖아요, 그죠? 예. 일찍 오면 그죠? 예. 손목으로 탁 쳐줍니다. 고기가 걸렸으면은 예. 내 손에 진동이 옵니다. 네. 네. 눈은 그 날씨가 올라오는 곳을 향하고 그죠? 네. 이렇게 뒤를 감아 봅니다. 네. 고기가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낚싯대로 수직으로 세우면서 이 정도 높이에서 수동. 네. 너무 많이 감아버리면은 네.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낚싯대가 뒤로 가면은 사람을 치기도 하고 방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도 지키셔야 돼. 그렇게. 그 정도에서 수도 잡고, 네. 그 집에 끼어두고, 네. 고기는 이제 머리 쪽을 꼭 잡으시고, 네. 낚싯바늘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제거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우루과이 속가는 올라이라는 곳. 구이나 매운탕 네. 요즘... 아우 이거 보기보다 어렵네요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야 갑자기 선상에 동행한 분이 멀미로 힘들어하니 낚시를 포기하고 대신 근처 노도를 탐방하도록 선장님이 배려해 주시네요. 노도는 남해에서 3년을 기왕살이를 하면서 유명한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등의 명작을 지은 서포 김만중을 기리는 문학관이 있는 섬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백령과 노도를 오가는 백편이 있네요. 섬에는 13가구 18분이 거주한답니다. 허묘로 가는 길이 황토빛길로 잘 닦여 있네요. 돌 계단이 잘 조성되었는데 100m쯤 되는 계단을 두 개나 오르느라 힘들었어요. 예쁜 황토길을 따라 서포 초읍으로 향합니다. 유배 생활을 했을 초옥인데 정감이 가고 오히려 편하고 자유로운 생활로 집필까지 하시며 진정한 삶을 누리셨을 것 같네요. 사시 남정기에 나오는 인물의 조형물이 잘 만들어진 공원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못 봐서 아쉬웠어요. 이거 문어 넣고 해물탕 끓이면 엄청 맛있는데. 와, 이게 팩이야. 밥만. 다 드시죠? 설계 이거 처음 먹어보네. 다 드시라고. 문어. 문어. 예.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주니까 신중하다는 얘기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